신사기 조화 교화 치화에 내려 신사기는 백봉신사께서 부암 노인 백전종사에게 전한 것으로 중광 전 4년 을사년인 서기 1905년 겨울에 홍암대종사께서 부암 노인 백전종사에게서 친히 받으시고 그 뒤에 백포종사께서 다시 편집 정리하신 것입니다. 제2장 교화에 내려 삼가 상고하건대 교화주는 한웅이시니 하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사 큰 도를 세우고 큰 교화를 베풀어 어리석은 백성들을 강화시키시되 하늘님 말씀을 널리 펴시사 무사람들을 크게 교훈하시니라. 교화주께서 이르시되 아 너희 무리들아 저 푸른 것이 하늘 아니며 저 까마득한 것이 하늘 아니니라. 하늘은 허울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헛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늘님은 그 위에 더 없는 으뜸자리에 계시사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시고 하늘을 내시며 수 없는 누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되 기끌만한 것도 빠트리심이 없고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느니라. 하늘은 하늘님의 나라라. 하늘집이 있어 온갖 착함으로써 섬도를 하고 온갖 덕으로써 문을 삼았느니라. 하늘님이 계신 대로서 무신령과 모든 밝은이들이 모시고 있어 지극히 복되고 가장 빛나는 곳이니 오직 참된 본성을 통달하고 모든 공적을 다 닦은 이라야 나아가 길이 쾌락을 얻을지니라. 너희들은 총총히 널린 저 별들을 바라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으며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고 즐거워 보임이 같지 않으니라. 하늘님께서 문눌리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해누리 사자를 시켜 700누리를 거느리게 하시니 너희 땅이 스스로 큰 듯이 보이나 작은 하나래의 누리니라. 속불이 터지고 퍼져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모든 형상을 이루었는데 하늘님이 기운을 불어 밑까지 쌓으시고 햇빛과 열을 쬐시어 다니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심는 온갖 동식물들이 번성하게 되었느니라. 사람과 만물이 다같이 세 가지 참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 사람은 그것을 옹글게 받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느니라. 참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이는 으뜸 밝은이로서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고 참목숨은 맑음도 흐림도 없으니 이는 다음 밝은이로서 다 알아 미혹함이 없고 참정기는 호함도 박함도 없으니 이는 아랫 밝은이로서 잘 보전하여 이지러짐이 없되 모두 참함으로 돌이키면 하늘님과 하나가 되느니라. 무사람들은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가다리 불이 박나니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니라. 마음은 성품에 의지한 것으로서 착하고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화가 되며 기운은 목숨에 의지한 것으로서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몸은 정기에 의지한 것으로서 후하고 박함이 있으니 후하면 비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느니라. 참과 가다리 서로 맞서 세기를 지으니 이는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이요 이것이 다시 18경지를 이루나니 느낌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이 있고 숨쉼에는 맑은 기운과 흐린 기운과 찬 기운과 더운 기운과 마른 기운과 젖은 기운이 있으며 부딪힘에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이 있느니라.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린과 호악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가달된 길에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빠지고 말지만은 밝은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며 부딪힘을 금하고 한고우로 수행하여 가다를 돌이켜 참함으로 나아가 큰 조화를 일으키나니 참된 본성을 통달하고 모든 공적을 다 닦음이 곧 이것이니라. 신심알기에 겁을 단 한웅은 모두 18세를 이어 전하니 1565년간 번영하였느니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만세.